케이크다. 맛있겠다. 알록달록 예쁘다. 에이, 못된 유라. 장난 좀 치려고 하면 나타나서 회방만 놓고. 흥, 이번엔 네가 한번 당해봐라. 이야! 이게 뭐야? 유라, 그 작은 손으로 어디 하루 종일 생활해봐라. 마녀가 또 못된 장난을. 아니야, 이 작은 손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. 일단 이 케이크부터 먹어봐야지. 집었다. 어디서? 오, 꽂았어, 꽂았어. 이거를 벗어. 맛있어. 좋았어. 케이크 먹기 성공. 내 손. 에이, 모르겠다. 맛있네. 마녀, 나를 골탕 먹이라고. 이 정도는 어림없지. 아우, 케이크를 먹었더니 음료수가 마시고 싶다. 음료수 먹으러 가야지. 환타 맛있겠다. 자, 이제 이거를 따야 되는데 어떻게 따지? 헛헛. 마시고 싶다. 방금 될 뻔했네. 어떻게 했지? 오! 됐다! 방금 그대로. 좋아. 오, 땄다! 우와, 유라는 진짜 못할 게 없다고! 자, 이제 마셔야지. 먹기는 실패인 건가? 어우, 손이 끈적끈적한데? 물티슈를 갖고 와서 닦아야겠어. 물티슈 이제 뚜껑 여는 건 어렵지 않다고. 오! 물티슈를? 됐다! 자, 깨끗하게 닦아야지. 이제 손등도 닦고. 됐다! 깨끗해졌어! 이제 간식도 먹었으니까, 아! 숙제를 해야지! 오늘 숙제가 뭐였더라? 아, 맞아! 그림 그리기였어! 히히히, 좋았어. 뭐 그릴까? 아! 그렇지! 풍경을 그리는 거야! 이 캠퍼스 안에 모든 풍경을 한번 담아봐야지. 바다부터 칠해봐야겠어. 붓을 먼저. 자, 붓을 먼저. 물 파랑색. 하얀색을 살짝. 이걸로 이제 바닥에만 칠해야 돼, 바닥에. 바닥을 이렇게 평평하게. 아니, 검은색 묻으면 안 되는데. 안 돼. 지워. 어쩔 수 없다. 검은색이 묻어도 괜찮아. 여기만 바닥을 그려야 된다. 이렇게.
이렇게.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. 아 이미 빠지고 있어. 갈색 갈색을 어? 오, 좋았어. 이 휴지를 붓으로 이용하는 거야. 이렇게. 오! 오, 잘 빨아지는데? 산을 그렸으니까 하늘을 표현해 줄 건데 하늘은 일단 태양이 피우면 태양. 손을 닦고 뭔가 노을 그런 느낌을 표현해 줄 거예요.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작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 하늘, 산, 땅, 바다를 한꺼번에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. 이렇게 바다 그리고 땅 그리고 산 그리고 이제 노을이 지는 하늘까지. 제목은 유라의 꿈의 풍경. 아우 이제 빨리 손을 깨끗하게 씻으러 가야겠어요. 깨끗하게 쏙싹쏙싹. 자 됐다. 손 깨끗해졌어. 이제 일기만 쓰면 된다. 마지막 일기를 써볼까? 먼저 페이지를 펴고 있다. 야. 뭘 집는 게 제일 힘들군. 오늘은 맞아. 마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. 연필아. 마녀까지 썼어. 마녀가 손. 이게 손이야? 손인가? 네. 얼굴도 써야겠어. 작게 만들었다. 어? 와 드디어 내 손이 돌아왔어. 그렇지 손은 이렇게 커야지. 다행이다. 평생 못 들어가는 줄 알았네. 으이 마녀 나를 굴탕 먹이려고 했겠다. 그래도 유라 오늘 하루 버텨냈다구. 다음에 만나기만 해봐라. 혼내줄 거야. Let's play.